여러분 안녕하세요. 쯔어입니다. 쯔어 TV의 쯔어인데요. 아직 술을 어제 너무 많이 마셨더니 힘들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술에 맡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불탄신한 건데 이게 여기 롯데몰이 불탄한 게 언제인지 알아요? 10월 28일 몇 년 전인지 몰라요. 그때 내 생일이었거든요. 그때 당시에 여기 막 무너진다고 사람 안 났어요, 아무도. 근데 이제 지금은 주말이라서 사람 엄청 많은데, 일단 아침에 안 났어요. 이 풍부한 산길을 좀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네, 감사해요. 그래도 뭐, 내일도 먹고, 모레도 먹고. 하지만 내 인생에 오늘 하는 거 의지 않고. 그리고 참고로 나는 어디서 왔어요? 일본에서? 근데 이거를 먹다가 아니야? 일본에서 라면 먹고 이걸 먹으니까 어떻게 비싸 안 돼? 내가 솔직히 롯데몰 사 줄 거야. 왜? 나도 몰라. 다 비싸요? 다 비싸요? 이거 비싸? 맛은 있네. 근데 이게 비싸고 맛없다. 그거 사기야 사기. 그래서 맛있다. 비싸다. 싸고 맛있는 건 없어, 내가 보기엔. 그건 말이 안 돼. 집에서 먹는 건 싸고 맛있어. 근데, 밖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, 싸고 맛있는 거 있어? 나 없다고 봐요. 말은 있네, 말은. 이곳의 단점은 줄을 서야 된다고. 지금 있기 때문에 11시 45분쯤 왔기 때문에 먹는 거지.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이 기다려요. 줄 있으면 잘 안 먹거든요. 안 먹어. 그리고 뭐 이거는 거기서 아까 서비스를 하나 준 거예요.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. 그리고 또 하나 뭐 시켰는데, 그거 밥도 오는데 그건 못 먹겠는데. 어제를 무엇을 했느냐.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람도 있고, 궁금해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면, 어제는 와인을 마시다 참치를 먹으러 갔어요. 비크 참치. 거기서 소주를 마시고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 뭐지? 이거 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. 난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. 왜냐하면 그 사케 간바레 우토사 그거를 또 하나 마셨지. 간바레 우토사 그거를 마시고 집에 겨우 왔어요 진짜. 그래가지고 눈 뜨고 그때 다 씻고 잤어요. 감기 걸리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거든.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샤워를 또 했어. 그 다음에 여기 왔어. 그리고 지금 점심을 먹고 있죠. 근데 여기 사실 이렇게 혼자 예전에는 이 자리도 잘 안 줬거든. 근데 여기 주네. 네 사람인데 나는 여기 일단 여기 네 사람이 앉을 자리인데 난 여기만 사용하고 여기는 누구 줘도 되거든요. 좋죠? 근데 사람들이 아마 안 앉을 거야. 먹어야지. 술이 깨져. 깨져. 그리고 내가 영상을 아까 통화를 했는데 막 1분짜리, 2분짜리를 막 영상을 막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편집을 잘했다고 하는데 나는 편집을 해본 적이 없어. 왜냐하면 할 줄 모르거든요. 그래가지고 편집 올린 거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내가 한 거 아니에요? 그럼 그럴까? 근데 이걸 왜 남들이 먹는 걸 볼까, 사람들은? 너 얘기했듯이 나는 내가 이거, 내가 올린 걸 내가 봐요. 딴 거 안 보고 내가 올린 거 내가 보고. 또 찍어. 그걸 또 올려. 왜? 내 거니까.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니까 내가 뭐 남의 거에 올리면은 안 되잖아요. 내 거에 내가 올리고 내 것만 보고. 왜? 내 인생이잖아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다 이중.
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? 이상해 보인다고? 그러면 이 오븐 몇 분일까? 어, 내 손도 나오네. 이야, 좋아요. 나중에 또 찍을게요. 빠이빠이.